스트레스 진짜로 진짜 카페인 말이 없다. 이투훈 유튜브 진짜 그 진짜 너무 역겨워서 끔찍했어요. 카페인 부족이야. 커피 먹고 싶어. 카페인 부족으로 스트레스 상승했어. 커피 열라 먹고 싶어. 야. 이 정도면 칸타타에서 PPL 와줘야 한다. 뭔가 칸타타에서 왜 PPL이 와? 내가 마시는 건 TOP인데 임마. 그러고 보니까 칸타타 동숙오빠 팬카페 이름 아니냐? 우리 팬분들 중에서도 막 그런 말 되게 많이 했었거든. 팬카페 만들어주시면 안 되냐고. 그러니까 막 투게더 말고 투게더 쓰기 힘들다고 팬카페 만들어주시면 안 돼요? 이런 말 되게 많이 했거든. 솔직히 아직 모르겠어. 팬카페가 잘 활동이 될지 모르겠어. 관리하기 빡센 건 둘째치고 아니 활성화가 될지는 모르겠어가지고 그래서 팬카페로 못하겠어요. 누난 특이도 활성이 안 돼 있었어. 카페는 더더욱. 그래서 나도 딱 똑같은 생각이었거든요, 님들. 나도 진짜 정확하게 저 생각이었어. 투게더도 저렇게 활성화가 안 되는데 카페를 활성화를 시킬 수가 있어?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안 하는 건데 카페 만들어달라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말이 그거야. 투게더를 안 쓰는 이유는 불편해서다. 카페였다면 활동을 했을 것이다. 그러니 카페를 만들어라. 투게더는 힘드니까 카페를 만들면 활동할 것이다. 근데 난 모르겠어. 솔직히 투게더가 저렇게 활성화가 안 되는데 카페가? 과연? 약간 이런 느낌이긴 해. 투게더가 뭐 계속 활성화 됐는데 불편해요 라고 하는 거면 당연히 아 그래요? 그럼 카페로 옮길까? 이렇게 할 텐데 그게 아니라서. 민초 왜? 민초 갑자기 왜 나왔어? 카페 제일 가입 조건 민초 좋아해야 됨이라고? 처형해 빨리 뭐해 처형해. 아니 근데 베라에서 파는 민초는 그래도 먹거든요? 근데 그 외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아요. 근데 그 베라 민초도 어렸을 때 먹었지 지금은 한 번도 먹은 적 없어. 애초에 아니 이게 진짜 좀 신기한 게 제가 어렸을 때는 초콜릿을 진짜 좋아했거든요. 단 거 무조건 커피도 믹스 커피 그 자판기 커피여야지만 먹었어. 그 아메리카노 가서 사서 먹는 거 왜 먹는지를 몰랐어 진짜로. 커피를 먹는다면 아이스 캐러멜 마끼아또 아이스 모카 근데 이런 식으로 진짜 무조건 달달한 거여야 돼. 그래야지 먹었거든. 느끼하고 달달한 거 이런 거만 먹었는데 스무 살 되고서부터 커피는 무조건 아메리카노야. 무조건 단 거보다 무조건 그냥 아메리카노야. 따뜻한 아메리카노든 차가운 아메리카노든 무조건 아메리카노고 달달한 거 좋아하는 총님의 베라 베스트 3은 뭐였냐고요? 저 초코칩에다가 초코 만들어 있는 거 뭐였지 그 이름?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. 초콜릿 무스였던 것 같아.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라는 거 있는 거 아세요? 지금은 없을 건데 예전에 그것도 좋아했고 라즈베리 치즈케이크였나? 그것도 좋아했었고 그런 식이었는데 단 거만 먹었는데 지금 베라 가서 먹으면 뭐 먹을 거예요? 그러면 30일 요거트 녹차 그런 거만 먹을 듯. 아니 애초에 근데 베라를 안 먹은 지 너무 오래됐어. 베라 안 먹은 지 한 4년 된 거 같아. 아니, 애초에 아이스크림 자체를 그렇게 잘 안 먹어 요새. 이게 누가 예전에 그런 말 한 적 있거든요. 20대 후반부터 가면은 입맛이 진짜 그 어르신 입맛이 된다 이런 말이 있어요. 그니까 막 한식 좋아하고 단 거 별로 안 좋아하고 그래 씨발 이럴 때마다 진짜 가끔씩 나이 먹었나 생각해요 진짜로. 국밥 이런 거 먹고 싶어. 그러니까 요새 제일 먹고 싶은 거 순대국밥이야. 그리고 또 뭐 있지? 국수도 파스타 이런 느끼한 크림 파스타 안 먹어. 파스타 먹을 거면은 차라리 오일 파스타 먹어. 국수류를 먹으라고 하면 차라리 칼국수 막 잔치국수 비빔국수 그래 그런 거 먹어. 틀이라뇨. 말 너무 심하네 진짜 나쁜 놈아. 저 음료수 먹는 거 커피 외에 음료를 뭐 먹어야 한다고 치면 끼켜봐야 카프리선 아이스티 파워에이드 세 개야. 그 세 개 말고는 딱히 음료수 마시지도 않아. 아니면은 아이스티 같은 거 안 마실 거면은 그래 옥수수 수염차 하늘보리 이런 거 마셔. 소래는 마셔봤냐고요? 네 나쁘지 않은데 소래는. 그걸 원픽으로 안 삼을 뿐. 지코 먹어봤냐고요?
왜 내가 돈 주고 걸레밥물을 마셔야 되죠? 이해할 수가 없네. 그래서 역겨운 맛이던데 진짜로. 아! 먹었던 거 중에서 또 짜증났던 거, 단호박 라떼라는 음료가 있어요. 뭐 예전에 소풍이랑 같이 먹어서 나왔대? 뭐랑 뭐냐? 그러니까 말차 라떼랑 단호박 라떼가 이렇게 두 개가 있었어. 근데 내가 말차 라떼를 먹고 하나는 딴 사람이 먹는데 말차 라떼는 맛있었어요. 말차 라떼 그냥 그 녹차 라떼라고 생각하면 돼요. 단호박 라떼 맛이 없다고 해서 내가 먹어봤단 말이야. 나 한 입 마셔봤어. 와 진짜 개토 나왔어. 지코랑 비볐어. 역겨운 맛이었어 그것도. 진짜 너무 역겨웠어. 끔찍했어요. 근데 그거보다 더 끔찍했었던 거가 제가 이제 뭐지? 이제 체중 조절한다고 요새 이제 마시는 거 있거든요. 근데 약간 해독 주스 같은 거예요. 밥 대신에 그 액상을 먹는 거란 말이에요. 물을 타서. 근데 그 액상이 진짜 음식물 쓰레기 맞나요? 진짜 거짓말 아니라 진짜 개토 나오는 맛이에요. 그 매번 마셔야 돼요. 매일 저녁마다. 근데 그거 먹으면 진짜 냄새가 너무 역해서 나한테 안 맞아서 그런지 시발 밥 생각은 안 나긴 해. 진짜 개역해.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.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.